저는 오늘 좀 그 기존에 발표하셨던 분들과 다른 주제를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저는 네트워크 보안이 전공이고요. 예를 들자면은 작년에 그 7월 7일 날 디도스 공격이 한번 우리나라 주요 웹사이트를 크게 강타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탐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방어를 하고 방화벽이나 안티 디도스 장비를 이용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발표드릴 내용은 트래픽 측정을 하는데요. 이제 그 트래픽 측정을 통해서 이상한 부분들을 미리 탐지하는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랑 알고리즘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가상 벡터라는 거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제 지도 교수님과 같이 연구를 했던 그런 자료 구조에 해당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통신 장비들을 보면 라우터나 스위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우터와 스위치를 보면 지금 현재 퍼포먼스에서 바틀넥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그 CPU는 비교 많이 빠르고요. 그 다음에 한데 그 SRAM, 그러니까 캐시에 해당하는 부분의 메모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뭐 10G나 아니면 기가급 또는 테라급의 그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을 분석을 하려면 그런 라우터에서는 SRAM 내에 작은 데이터 스트럭처를 올려놔서요. 그 데이터 스트럭처 내에 왔다 갔다 하는 패킷의 정보를 누적시켜야 됩니다. 이게 D램까지 넘어가게 되면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기 때문에 그 탐지가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SRAM이라는 제한된 SRAM의 사이즈가 지금 침입 탐지 용도로는 제 생각에는 기껏 해봐야 뭐 수메가 바이트 정도까지만 이제 어베일러블 한데요. 그 제한된 공간 내에 작은 자료 구조를 잘 만드는가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주제는 스프레드 에스티메이터, 그러니까 스프레드라는 값을 추정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자료 구조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퍼플로우 메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플로우별로 뭔가를 측정한다라는 거죠. 스프레드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 트래픽이 이제 뭐 서울대학교 라우터로 엣지 라우터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인터넷 바깥단에서 어떤 공격자가 그 서울대 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서버로 패킷을 서로 다른 서버로 패킷을 보낸다. 가령 포트 스캐닝 같은 게 이제 그 좋은 그 공격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특정 서버가 포트 번호가 뭐 몇 번이 열려져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공격자가 각 포트 번호별로 패킷을 하나씩 보냅니다. 그래서 응답이 오면 아 어느 포트가 열려 있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국은 하나의 출발지가 서로 다른 목적지 주소로 접속하는 했을 때 그 목적지의 개수, 그 개수를 그 출발지의 스프레드 값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퍼플로우 메저먼트에서는 이건 단순합니다, 좀 더. 특정 출발지 주소 IP가 몇 개의 패킷을 발생시켰느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시큐리티 쪽에서도 중요하지만 한국통신 같은 데에서 사용자한테 어떤 그 유시지 베이스의 어떤 과금을 할 때도 중요하겠죠. 특정 출발지 IP가 몇 개의 패킷을 발생했느냐를 계산을 해서 그거에 비례해서 이제 과금을 하는 정책이라 그러면요. 그 두 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자료 구조를, 발표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스프레드 값은요, 이게 출발지 주소고, 이게 목적지 주소 서버에 해당한다 그러면, 출발지 주소 S1의 스프레드 값은 1이죠. 패킷을 두 개 보냈지만 같은 서버로 보냈으니까요. 그거에 반해서 S2의 스프레드 값은 2가 되죠. 패킷을 두 개 보냈고, 패킷이 서로 다른 서버로 갔으니까요. 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느냐? 말씀드린 대로 보안 측면에서는 포트 스캔이나 디도스 탐지 쪽에서도 많이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 쪽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령 특정 웹사이트가 있을 때 이 웹사이트 내에 어떤 홈페이지가 어떤 HTML 파일이 가장 인기가 있었냐. 결국 인기라는 게 한 명이 여러 번 받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여러 명의 커스터머가 다운을 받으면 좀 더 인기가 있는 아이템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크는 굉장히 빨라졌는데 그 SRAM의 크기는 그렇게 그 네트워크 속도만큼 지금 빠르게 확장되지 못했죠. 그래서 작은 데이터 스트럭처가 필요하고요. 크게 두 가지 모듈로 구성이 됩니다. 기능 구현은요. 라우터 쪽에서는 실시간 패킷을 이제 그 작은 자료 구조에다가 이제 쌓아놓게 되고요. 가령 예를 들면 10분 동안 그 자료 구조 내에 왔다 갔다 하는 패킷의 정보들을 축적을 시켜놓게 됩니다. 그 10분이 지나게 되면 그 라우터가 그 쌓아둔 정보를 뒷단에 있는 분석 모듈로 보내주게 되죠. 그러면 분석 모듈이 지난 10분 동안
각 출발지 주소별로 스프레드 값이 몇이었는지를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이 목표는 작은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든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2005년에 미국의 한 주립대 캠퍼스에서 엣지 라우터에서 하루치 네트워크 트래픽을 한번 저희가 조사를 쌓아봤는데요. 350만 개의 서로 다른 출발지 주소, 인터넷에 상에 서로 다른 출발지가 그 캠퍼스 네트워크에 접속을 했고요. 만약에 우리가 1MB의 SRAM이 스프라드 에스티메이터로서 어베일러블 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하나의 출발지 주소마다 2.4비트만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사이즈가 됩니다. 2.4비트는 굉장히 작죠. IP 주소 하나를 나타내는데도 32비트가 필요한데요. 주소 하나도 표현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극한적인 상황에서 트래픽을 정보를 쌓아놓고 분석할 수 있는 자료 구조가 있겠느냐라는 게 이제 질문이 되고요. 저희가 논문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거를 성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초로 저렇게 제한된 환경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는 자료 구조를 발표하게 된 거고요. 문제를 이제 좀 더 그 모델링을 해보면, 저희는 라우터 쪽에 비트 어레이를 자료 구조로 사용합니다. 비트 어레이 저희가 B라고 표현을 하고요. 사이즈는 M입니다. 패킷이 이제 하나 오는데요. A, B로 표현이 됩니다. A는 출발지 주소고요. B는 데스티네이션 주소입니다. A, B가 오게 되면 이 A, B의 정보를 이 빛 어레이 중에 한 비트를 선정을 해서 그 값을 0에서 1로 바꿉니다. 참고가 아니라 그 알고리즘이 시작될 때 가령 침해 탐지 분석할 기간이 10분이다 그러면 맨 처음에 빛 어레이들은 다 0으로 리셋해 놓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지나가게 되면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을 0에서 1로 바꾸게 되죠. 10분이 지나면 이 빛 어레이가 뒷단으로 쫙 보내지게 되고요. 그럼 뒷단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분석을 합니다. 알고리즘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 알고리즘의 핵심은 버추얼 벡터라는 자료 구조입니다. 버추얼 벡터는 뭐냐면 이 BM에서 저희가 S계의 비트를 랜덤하게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지 주소 IP는요 자기만의 고유한 버추얼 벡터를 갖습니다. 벡터 사이즈는 S가 되고요. 그 벡터의 값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는 S계의 서로 다른 해시 함수를 쓰게 됩니다. 알고리즘이 이렇습니다. 그 패킷이 AB가 오게 되면요, 먼저 데스티네이션 주소 값을 이용을 해서요 해시 함수에 돌립니다. 이 H도 그냥 해시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모듈로 S를 하게 되면은 이제 0부터 S-1 중에 하나의 값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 I 값이 몇 번째 해시 함수를 쓸지에 대한 인덱스 값이 됩니다. 그래서 I가 결정이 되면 그 HI에 출발지 주소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HI의 값의 범위는 0부터 N-1이니까요. 이 중에 한 비트가 선정이 되겠죠. 그러면 값을 0에서 1로 바꾸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출발지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A-로. 그러면 데스티네이션을 갔기 때문에 해시 함수 인덱스는 아까랑 같은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A값이 A-이기 때문에 다른 곳을 가리키게 돼서 0에서 1로 바꾸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AB-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해시 함수에 대한 인덱스가 바뀌게 되니까 또 다른 곳으로 이제 값이 바뀌게 되겠죠. 0에서 1로요. 자, 이게 빈 마킹, 라우터 쪽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이제 10분 동안 저희가 이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A라는 출발지에 해당하는 버추얼 벡터는 이렇게 S계가 이제 선정이 되고요. 자, 그거를 10분 동안 쌓은 거를 뒷단에 있는 분석 모듈로 보냈습니다. 그럼 분석 모듈에서 하기는 에스티메이션 수학 공식을 이용을 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합니다. 이제 특정 출발지 A에 대한 스프레드 값을 K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추정값 K헷은 이런 공식에 의해서 구해지는데요. 이 공식에 나타나는 패라미터들을 보면요. M은 전체 빛 어레이 사이즈니까 저희가 알고 있고요. S는 저희가 버추얼 벡터 사이즈니까 미리 정해져 놨죠. 뭐 100이면 100, 200이면 200 정해진 값이고요. 그 다음에 UM과 US가 있는데요. UM이 의미하는 값은 전체 빛 어레이에서 0인 그 셀의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US가 의미하는 바는요. 지금 이게 특정 출발지 주소 A에 대해서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 출발지 주소 A의 버추얼 벡터들을 쭉 가봐서요. 그 버추얼 벡터 중에서 0으로 남아있는 녀석들을 개수입니다. 그러면은 뭐 세 개만 하면 이제 에스티메이션이 되죠.
저희 알고리즘의 장점은 기존까지는 저 JSON이 나왔던 페이퍼가 가장 좋은 스프레드 에스티메이터였는데요. 저희 거의 알고리즘의 장점은 인투이션하게 설명을 하면 빅 어레이를 똑같은 메모리를 사용한다 그러면 1차원 대열에 균등하게 쫙 버추얼 벡터를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출발지 주소에 대해서요. 반면에 기존의 알고리즘들을 보면 대부분 2차원 어레이를 썼는데요. 2차원 어레이를 쓰게 되면 이렇게 특정 컬럼이 1분만 쫙 바뀌게 돼서 만약에 운이 나쁜 경우에 스프레드 값이 높지 않은 출발지 주소도 재수 없게 이쪽에 컬럼을 공유하게 되면 스프레드 값이 높은 값이랑 그렇게 되면은 스프레드 값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저희 알고리즘이고요. 이게 이제 기존에 가장 좋았던 알고리즘인데 이 그래프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X 요 플러스 표시 하나가요. 출발 IP 주소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IP 주소인데 그 IP에 실제 스프레드 값은 한 220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출발지 주소 IP는 220개의 서로 다른 서버로 패킷을 보냈는데 알고리즘을 써서 에스티메이션을 해보니까 한 뭐 390개 정도로 에스티메이션이 된 거죠. 만약에 자료 구조가 완벽했다면 Y equal X라는 선 위에 모든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께 훨씬 더 정확하게 에스티메이션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한 메모리 사이즈를 한 4배 정도를 저희가 줄여도 그 기존의 그 베스트 알고리즘과 보다 같거나 더 좋게 이제 에스티메이션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좋은 점은 그 속도 처리 면에서도 훨씬 이제 빨랐고요. 아,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스킬 쪽에서 어떻게 쓰느냐. 침입 탐지 시스템에 이런 모듈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그 플락 그래프를 보면은요. 자, 이제 우리는 뭘 알고 싶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를 들어오는 그 트래픽 중에 출발지 주소가 서로 다른 250개 이상의 서버로 패킷을 보낸 거는 좀 수상하다. 그걸 좀 우리가 자세히 관찰을 해야겠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250개 이상으로 실제로 보낸 거, 그러니까 X축에서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보면은 요거는 이제 맞게 탐지가 된 거죠. 실제 값이 250개보다 컸고요. 에스티메이션 값도 250보다 크니까요. 괜찮은 거고요. 넘버 2 에어리어는 넘버 4 에어리어는 실제 값이 250개보다 작았고 그래서 에스티메이션도 250보다 작게 됐죠. 그리고 이것도 괜찮고요. 근데 1에 해당하는 거를 보면은 실제 값은 250보다 작았는데 에스티메이션 값이 250보다 크죠. 그러니까 원래는 탐지가 안 돼야 되는데 탐지가 된 거죠. 이거를 false positive라고 그러고요. 침입 탐지 쪽 분야에서는 3번에 해당하는 영역은 실제 값은 250보다 큰데 에스티메이션이 250보다 작죠. 그러니까 원래는 탐지가 돼야 되는데 탐지가 안 되죠. 이걸 false negative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알고리즘이랑 또 기존의 state of the art 알고리즘이랑 비교를 하면 한 뭐 오탄율에서도 한 4배 정도로 저희가 더 좋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게 예, 그래서 이거는 인포콤 2009 페이퍼에 이제 실렸던 내용이고요. 퍼포먼스 메저먼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쉬운 문제입니다. 좀 더 전통적인 문제죠. 출발지 주소가 몇 개의 패킷을 발생시켰냐. 그러니까 이거는 시큐리티 쪽에서도 중요하지만 과금에 관련돼서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거는 저희가 그 버추얼 벡터 자료 구조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요. 버추얼 벡터 자료 구조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 바꿔주게 되면 버추얼 벡터 원래 버전에서는 저희가 스프레드 에스티메이션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작은 부분만 바꿔주면 퍼플로우 메저먼트로 쉽게 응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 똑같고요. 아까 몇 번째 해쉬 함수를 쓸지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저희가 아까 데스티네이션 주소를 가지고 몇 번째 해쉬를 쓸지 인덱스를 정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랜덤 넘버하고 하나 돌립니다. 랜덤 함수를 돌려서 S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죠. 그러면 그 출발지에 해당하는 녀석이 몇 번 나타났는지를 탐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에 발표된 상당히 좋은 알고리즘과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요. 이게 이제 기존의 알고리즘이고요. 이게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인데 마찬가지로 저희께 훨씬 더 에스티메이션율이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메모리 사이즈를 좀 높여도 사실 이거와 이걸 비교하면 이게 저희 건데요. 이게 기존의 알고리즘이고요. 저희께 항상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값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이 좀 더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실제로 그 현실에서 보면은 값이 큰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큰게
패킷을 많이 보냈다는 얘기니까 얘가 시큐리티 측면에서도 뭔가 패킷을 많이 보내서 디도스를 하려는 것 같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과금을 측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트래픽을 패킷을 많이 발생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통신사들한테도 관심 있는 분야가 되겠죠. 그렇게 보면 저에게도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패킷을 몇 개 이상 발생시킨 거를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저희가 찾아내는 인트루전 디텍션 모듈의 알고리즘으로 올린다 그러면 앞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포스 파지티브에 해당하는 부분, 포스 네거티브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되죠. 1번, 3번. 이 부분이 이제 적을수록 좋은 알고리즘이 되겠죠. 해보면은 마찬가지로 한 이것도 메모리 사이즈를 한 4배 정도 이제 줄일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인투이셔널하게 생각을 해보면 왜 3배에서 4배 정도로 저희가 더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수학적으로 분석은 못했는데 저희 것 같은 경우는 패킷이 하나 오면 빛 어웨이에서 한 비트만 0에서 1로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의 알고리즘들을 보면 3비트나 4비트를 바뀌어요. 패킷 하나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아마 좀 인투이셔널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근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들을 저희가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을 좀 더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 새로운 방법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새로운 메저먼트 매트릭을 한번 정의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패킷을 이제 탐지하는 건데 제가 이거 최초로 이쪽 부분을 연구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올해 인포콤의 그 미니 컨퍼런스 페이퍼에 똑같은 문제를 푸는 걸로 누군가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알고리즘을 좀 개량하는 걸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쪽에서 기존의 그 저희 그 에스티메이션하는 알고리즘을 보면 마킹하는 부분은 굉장히 빨리 됩니다. 원비트만 바꿔주면 되니까요. 근데 그거를 에스티메이션하는 어널리스 쪽 알고리즘은 버추얼 벡터가 100개 또는 버추얼 벡터가 200개라 그러면 200개나 100개의 해시 함수를 써야지 그게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널리스 쪽은 느려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제의를 받았을 때요. 사실은 저는 수학적인 거를 잘 모르고 잘 안 쓰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관심 있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참 머리를 짜내다 보니까 어떻게 본생 빈스 프라블럼이라는 게 제가 푼 문제더라고요. 여태까지는 저도 잘 몰랐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제가 다룬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본생 빈스 프라블럼은 다 아시죠? 이제 사람이 누군가가 공을 던지죠. 밑에 빔이 있고요. 빔 사이즈가 16개죠. 그러면은 공을 몇 개 던졌는지는 저희는 몰라요. 그거는 관찰을 못했어요. 근데 공을 던지다 보면 공이 이것 중에 하나의 빈에 들어가게 되죠. 같은 빈에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사실은 뭐 볼센 빈스 뭐 이거 이제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면 비트 어레이기 때문에 공이 쌓인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같은 데로 들어오게 되면 얘는 그냥 튕겨져 나가서 버려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떠오른 목적은 뭐냐? 몇 개 던졌는지 몰랐는데 다 쌓이고 난 다음 다 던지고 난 다음에 이 빈스 쌓인 녀석을 보면 저희가 아, 이 사람이 몇 개를 던졌겠구나 라고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죠. 그게 볼센 빈스 프라블럼의 핵심이고요. 수식이 또 없어졌네. 예. 그래서 어떻게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냐? 이제 빈스 중에 비어있는 녀석의 개수를 세죠. 그게 아까 빛 어레이로 구현을 하게 되면 0으로 남아있는 값이죠. 비트 값이요. 뭔가 공이 있다는 건 그게 1로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 UN에 해당하는 게 비어있는 빈의 개수가 되고요. M이 전체 빈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공을 몇 개 던졌는지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은 이 공식을 쓰게 되면 비교 굉장히 정확하게 에스티메이션이 됩니다. 이게 웬만한 확률 모델 책에 보면 나오는 볼스 앤 빈스에 대한 문제고요. 뭐 학부생 정도 수준에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 뭘 푼 거였냐, 여태까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발표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어떤 사람이 몇 개를 던졌는지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여기 보면 색깔로 구분했는데요. 까만 사람, 초록색 사람, 파란색 사람, 주황색 사람이 각각의 사람이 몇 개씩 던졌냐. 그래서 이거를 기존의 알고리즘들은 빔이 아까 사이즈가 16개였잖아요. 그러니까 4개씩 쪼개요, 사람 수대로. 그래서 그냥 할당해버려요. 그러면은 첫 번째 사람 던지면 자기 거의 빈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패킷으로 보면 패킷의 출발 주소를 보고 아, 이 사람은 요 빈에다 넣어야 되겠구나, 공을. 그러니까 공을 패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황색 사람 던지면 주황색 사람 거 넣어주고요. 파란색,
아, 주황색. 뭐, 이렇게 넣어주게 되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죠. 앞에 거랑 똑같은 공식에 의해서 차이가 있다면 이제, 메모리 사이즈, 그러니까 빈의 크기 MI만 바뀌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던진 거에별로 숫자를 세서, 빈, 남아있는 녀석의, empty 빈의 개수를 세서, 각각에 대해서 추정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를 제안한 알고리즘이 2000년대 초에 있었어요. 굉장히 그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트랜잭션소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 분야에서 최고 전환에 실렸던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케일러빌리티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인터넷에는 출발 주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마다 다 빈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그 남을 수가 없죠. 모자라죠, 항상.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몇 개 던질지를 미리 모르죠. 가령 까만 사람이 네 개 던질 줄 알고 있었으면은요, 우리는 아마 이 사람한테 좀 더 많은 빈을 할당해 줬을 거예요. 빈의 크기가 커야지 좀 더 정확한 에스티메이션이 되니까요. 반면에 주황색 사람이 하나를 던졌을 거라고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 사람한테는 그냥 더 작은 빈을 할당해 주면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저희가 푼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풀었냐. 아까 버추얼 벡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빈을 그냥 16개를 통째로 씁니다. 사람들로 쪼개주지 않고요. 근데 각 사람별로 이 사람이 던진 패킷이 처음, 이 사람이 던진 패킷이 처음에 오게 되면 이 사람별로 랜덤 넘버를 S개를 제너레이트 해줘요. 여기 보시면 3, 5, 9, 12, 13, 15. 그러니까 그 랜덤 넘버의 의미는 몇 번째 빈을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던진 패킷은 그다음부터 요 랜덤 넘버에 해당하는 빈에만 넣어줍니다. 공을요. 이렇게 되겠죠. 3, 5, 9, 12. 3, 5, 9, 12가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그 빈의 넘버가 되니까요. 주황색 사람이 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주황색 사람도 이 사람한테 해당하는 S개의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해서 어사인을 해주죠. 그리고 패킷을 보내게 되면 그 패킷을 그거에 해당하는 빈에다가만 넣어주죠. 세 번째 사람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 사람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이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은 굉장히 수식은 굉장히 간단한 그 수학적 모델링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얻어낸 건데요. 요거를 적용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S랑 M은 스태틱하죠.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US랑 UM이 결국은 이거는 전체에서 빈 0으로 남아 하나도 공이 없는 거의 개수. 요거는 그 특정 IP 주소, 그 특정 사람의 빈에 지금 공이 하나도 없는 거의 개수가 되죠. 여기 넣어주면은 에스티메이션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 이 검은 사람이라 그러면 검은 사람은 아까 그 이 사람의 버추얼 벡터의 인덱스가 6개가 3, 5, 9, 12, 13, 15였으니까요. 3, 5, 9, 12, 13, 15만 보고서는 이 공식에 들어갈 empty 빈의 개수를 세서 여기 넣어주면 에스티메이션이 이제 정확하게 되죠. 이게 그 프로바빌리티 모델을 만든 건데요. 그 논문을 조금만 읽어보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간단한 모델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인포콘 논문에서 푼 논문은 이거예요. 이 앞에 거는요. 그 퍼플로어 매저먼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면 각각의 사람이 서로 다른 색깔의 공을 몇 개 던졌느냐가 관심이 있어요. 그쵸? 그게 스프레드의 정의였죠. 스프레드의 정의는 패킷을 몇 개 생성했느냐가 아니라 서로 다른 목적지로 얼마나 많은 패킷을 보냈느냐. 그걸 구분해주는 게 이제 색깔이죠. 색깔의 개념을 넣게 되면 자 이제 색깔의 개념을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각 사람 버추얼 벡터 쓰는 건 아까랑 똑같고요. 색깔을 이렇게 되면 색깔별로 아까 이 랜덤 넘버가 이제 생성이 됐지 않았습니까? 색깔별로 몇 번째 빈을 쓸지를 정하는 거예요. 가령 검정색 같은 경우는 이 랜덤 넘버 S개 내에서도 다섯 번째 녀석에 쓰겠다. 결국 이거는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면 그냥 간단한 해시 함수로 구현이 되죠. 그 컬러에 대한 ID를 해시 함수에 넣어줘서 모듈로 연산해버리면 몇 번째를 가치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랑 달라지는 게 검은 사람이 던진 검은색 공은 5번 빈으로만 쌓이게 되죠. 주황색은 다른 데로 가고요. 두 번째 사람 던지면 이렇게 되고 세 번째 사람 던지면 마찬가지로 색깔별로 빈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 색깔이 결국 데스티네이션 주소가 디터미니스틱하게 몇 번째 빈을 버추얼 벡터 내에서 몇 번째를 쓰겠다가 이제 그 정의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 수식에 넣어주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 그 플랫핀 그래프 점 플러스 사인 많이 나왔던 복잡한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나게 에스티메이션이 되게 되고요. 비교적 정확하게 굉장히 그 에스티메이션이 잘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 몰생 빈즈 프로블럼 워낙 유명한 클래식한 문제고요. 저희가 인포콤에서 발표했던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컬러 버전의 몰생 빈즈 프로블럼을 푼 거였어요. 근데
기존에 요번에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색깔이 없는 버전, 그러니까 퍼플로우 메저먼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볼센 빈즈 프라블럼에 빗대서 설명한 거는 지금 없었던 것 같아서요. 요 부분을 간단한 튜토리얼 형태의 페이퍼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